네, 안녕하세요. 래플감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한번 우리가 보내야 될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우선 이제 GT를 위주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댓글 올라오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은 이제 최신 댓글 위주로 저희가 나중에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이제 가장 올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은 뭐 연도로 하면 이제 2020년. 올해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두 가지죠. 우선 이제 아디다스에서는 X 모델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고스티드가 나오고, 나이키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팬텀 GT 버전이 나오는데 예상이 우선 이제 고스티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재원상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착화감이 어떠냐 하는 것만 사실은 남아 있고 그 착화감의 이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거는 카본 플레이트가 아마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핏상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제품에 뭐 프레데터든 엑스든 뭐 네메시스든 비교적 아디다스 제품들은 뭐 크게 핏상에 몇 가지 제품들을 예전에 이제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과거의 사용 경험상 새로 나오는 엑스 고스티드도 상당히 뭐 큰 이질감 없이 잘 적응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아디다스는 어쨌든 나이키가 그동안 나이키뿐만 아니라 언더아머도 카본이 들어가 있죠.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고 뭐 나이키도 과거에 카본을 썼었었고 일본에 있는 뭐 일본식으로 나오는 엄브로나 뭐 그런 제품들도 카본은 아니지만 뭐 이제 카본형으로 되어 있는 카르보로라고 하는 카본 형태를 빌린 고탄성 소재를 아웃솔 플레이트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상으로 보면 이제 그 새로운 건 아니지만 카본을 얼마나 잘 얇게 가공을 해서 탄성을 유지하면서도 발에 가는 전해지는 충격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다만 고스티드가 카본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FG 모델 이런 데서는 충분히 카본 플레이트가 그라운드 자체가 그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어쨌든 무르기 때문에 그 무른 상황 구장에서는 플레이트 자체가 잘 견뎌주기어서 플레이트 자체가 주는 탄성이 스프린트에 도움을 준다, 어질리티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딱딱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 인조 구장 환경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터드상으로 지금 이제 아디다스는 FG랑 LG가 스터드의 길이, 크기 뭐 이렇게 그 형태라든지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고 모델에서 최상급 모델에서 AG 모델에 이제 아니면 일본식 HG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을 때 그 제품이 이제 얼마나 잘 그라운드 그립성뿐만 아니라 뭐 그립성은 사실은 뭐 이제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아디다스는 뭐 스터드 자체를 크게 변경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그립성은 필요 없겠지만 착화를 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로부터 전달되는 발의 느낌,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착화감에 큰 영향을 미치죠. 대개 우리가 그 핏감이라고 하면 어퍼를 발을 넣고 나서 이제 어퍼가 발을 전체를 어떻게 감싸주느냐, 그 다음에 발의 길이상을 어떻게 잘 맞느냐, 그 다음에 중족구나 아치 부분이나 힐카운트 쪽 부분을 축구화가 얼마나 내 발과 잘 매치가 돼서 일치시켜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모델, X 모델 자체가 네메시스랑 똑같이 아디다스는 이미 우븐 타입 천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얇은 천을 가지고 극대화된 터치감을 유지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븐 천을 쓴다, 니트를 쓴다 하면 이제 포웨이 스트레치라 그래서 섬유가 네 방향으로 아니면 360도 전방향으로 늘어가는 형태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준다.
그게 이제 기본 관건이 되는 기본적인 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족형상에 제품이 나오는 라스트상의 모양의 차이가 따라서 우리가 발에 느끼는 감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4-way 스트레치라고 하지만 4-way 스트레치의 양말처럼 전체를 감싸는 건 상관이 없지만 축구화라는 거는 바닥에 아웃솔을 입고 그 위에 덮여 씌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양말을 신는다고 하면 양말은 4-way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했다 그러면 발 전체를 신으면 그대로 다 들어가서 그게 발과 일치가 되지만 축구화는 공교롭게도 이 축구화 자체의 상단부에만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되고 하단부는 보시면 그냥 다 딱딱한 PVC로 사용돼서 발 전체를 다 랩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랩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축구화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특정 라스트 모양으로 성형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발을 넣어서 이게 늘어나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way 스트레치든 이게 니트로 되어 있는 소재,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이런 점이 없는데 니트로 소재 만들어진 소재 아니면 이렇게 그 우분으로 되어 있는 소재를 신으면 신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 어퍼들이 자동으로 자기 발에 맞도록 와서 붙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발을 집어넣고 나면 이 발의 크기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요 형태보다 그 신발 안에 내부 공간보다 약간 커야만 발이 들어가서 여기가 늘어나면서 발을 딱 조아주는데 만약에 이 신발 안에 내부 공간보다 발의 사이즈 크기가 작다고 하면 들어가서 따로 놀겠죠. 그러니까 4-way 스트레치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화의 라스트와 개인의 발의 모양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나이키의 팬텀 베놈은, 그러니까 아마 고스티드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어프 소재가 예를 들면, X형으로 나오든 아니면, 그,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네메시스로 나오든,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든 제가 봤을 때는, 어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퓨론6랑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퓨론6가 비교적 그러니까 진보된 잘 만든 제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아디다스에서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GT는 지금 이제 출시가 한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어저께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린 GT의 그 가죽 버전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가죽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돌기를 포기를 하지 않죠. 어떤 형태로 이게 왜냐하면 그게 이 축구에 관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돌기들이 그대로 다 유지되도록 해서 제품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GT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어퍼나 그 다음에 축구화의 형태는 지금 미준으로 저희가 곧그 요번 주에 리뷰를 하게 되는 미즈노 네오 3 베타 버전처럼 모카라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하면 이제 확연히 줄어들고 낮아졌죠. 그러니까 물론 프레데터도 이 하이 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오긴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나이키 수도 뭐그 슈퍼플라이 제품 같은 경우에서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나와서 호날두가 여전히 신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기간 동안 전부터 예상을 했던 거는 그것들은 결국 불필요한 요소이고 점점 낮아질 거다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낮아지고 있고 이 팬텀 비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뭐 사실은 이거는 왜 이렇게 허물허물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뭐 축구에서는 전혀 싹스핏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비전 제품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양말을 세 겹, 네겹 신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서 사실 아무런 기능적으로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봤었던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 쿼드핏은 폐지가 되죠. 폐기가 되고 GT에서는 아마 도입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GT도 극단적인 맨발 간격을 추구하는데 제가 감히 예상을 하기로는 지금 이미지상으로 드러난 걸 보면 어쨌든 로우 형태의 모칼라. 근데 로우에 이거는 사실 이제 모칼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여기 그 베놈에서 만들던 것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이렇게 인 엔트리 부분이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밴드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발이 밀착시키겠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박한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소박한 컨셉이라고 보는데 저는. 왜냐면 이렇게 돼 있건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건 실제로 착화감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적인 것들을 동원을 하고 하는 거 네오 3 베타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베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쪽에 밴드를 사용했는데 밴드를 사용했다 그래서 발에 잘 밀착이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 개인의 발의 크기와 축구화 내부 공간에 발이 들어가는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축구화가 잘 일치해서 타이트할 수도 있고 발 너무 크면 발이 발볼이 너무 넓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칼발인 경우에는 그런 이런 밴드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끈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GT인 경우에는 뭐 아웃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뭐 그립성이 또 360도 그 회전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뭐 그 어질리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스터드보다는 사실은 이 플레이트의 역할이 더 아웃솔 플레이트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스터드의 개별적인 어떤 특성들을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봤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게 SD냐 FD냐 그 다음에 스터드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마찰력과 마찰 개수들에서 이 스터드가 다르느냐 안 다르느냐 아니면 스터드가 충분히 천연 구장에서 아니면 인조 구장에서 그 다음 아주 묽은 구장에서 이 스터드가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차이. 물론 천연 잔디에 들어가서 블레이드 타입이냐 아니면 원형 타입이냐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동일한 플레이트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 블레이드 타입과 원형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축구는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을 하게 되거나 하는데 거기에 몸의 동작, 발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블레이드 타입이 잔디를 움켜쥐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방향전환을 하는데 잔디를 움켜진다고 하면 그만큼 잔디로부터 발을 뽑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저항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운동에너지의 소모량이 더 많아진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스터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실제로는 뭐 그라운드 용대 맞는 스터드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현재 지금 GT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나 이거는 어떤 형태로의 어떤 그 컨셉을 적용을 시키더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나이키가 나오는 에이지 스터드나 그 다음에 이 뭐죠 비전이나 이런 데 적용되어 있는 FG 스터드나 아니면 SG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사실은 뭐 더 뭔가를 개발한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래서 업으로 돌아왔는데 나이키가 왜 베놈하고 이 비전 이 두 모델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을 하고 있고 또 뭐 이 여기에 조청에 잘 맞는 라스트에 잘 맞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일부의 이제 그 나이키 핏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두 제품도 전혀 뭐 그러니까 특별히 사용을 할 만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이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데 그러면 어퍼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중간 형태예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두 제품의 사일로를 나누고 나서 실험적으로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베놈의 지나치게 말랑말랑한 어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말랑말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트 소재를 계속을 쓰다 보면 니트 자체로만 가지고는 제품을 만드는데 아니면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우니까 거기에 코팅을 하는데 코팅을 얼만큼 하느냐 그 다음에 코팅을 한 상태로도 코팅의 두께와 함께 이 어퍼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게 하느냐 발의 움직임에 이 축구화가 흔들리지 않고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니트로 사용되어 있는 제품이나 여기 비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안정성이 높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안정성이 높으면 그만큼 어퍼 자체 유연성은 또 떨어지죠
그 여기에 이제 댓글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이 찾는 축구화는 경량성이면서 그래서 일본 모렐리아 제품 같은 것들 네오 같은 제품들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네오 제품 같은 거에서 경량성이 확보가 되고 동시에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해달라 댓글에 그렇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내구성하고 경량성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퍼를 얇게 가공을 해야 되고 모든 플레이트, 모든 스터드 이런 것들을 다 경량화시키는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현재 축구화 산업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소재라고 하더라도 소재를 얇게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내구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런 측면에서 나이키가 이 비전과 팬텀은 완전히 두 개 서로 상반되는 제품.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 이 그 어퍼의 텐션만 다르게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는 완전 말랑말랑한 제품으로 만든 게 이 비전 제품이고 이거 뭐 완전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천처럼 정말 말랑말랑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어퍼 자체가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이 그 팬텀 베놈을 만들었던 건데 결국에는 GT에 오게 되면 이 두 사일로를 폐기를 시키고 하나로 만든다고 하면 절충 형태인데 그 절충 형태는 결국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텐션이 있어야 되고 이것보다는 약간 더 무른 형태가 돼야 된다. 결국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품화 돼서 나왔을 때는 결국 이 프레테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어퍼 이 어퍼 형태 같은 인조가죽 형태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는 형태가 아닐까. 야, 그거 이상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핏은 나이키가 제품을 출시할 때 일본 미즈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메인 시장, 메인 타겟 시장에 그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일본 미즈노 제품이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제품 제품들이 유럽에서 판매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겟층이 일본 시장이니까 일본 내수 시장이니까 그 내수 시장은 그 발볼의 모양이 예를 들면 10년, 20년치 정도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 10년 아니면 20년 단위로 다시 일본인들의 중고등학생들, 뭐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의 샘플링 작업을 거쳐서 발볼 그 형태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라스트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라스트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그래서 라스트의 일부 부분을 깎아내는 거지 형태가 되는 거지 완전히 통째로 다 라스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발이 그렇게 그 급격하게 변하지도 않고 우리가 인간은 진화를 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발이 급격히 변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댓글에 그렇게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든 아시안 일본인들이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 아시안인들의 발에 맞춰져 있어서 발볼이 더 넓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있으면 서로 발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는 많은 혼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혼혈 중에 예를 들면 그 백인 혼혈이라든지 아니면 흑인 혼혈이라든지 남미 혼혈이라든지 이런 무수한 혼혈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키나와인가요? 오키나와 같은 데는 또 인종이 약간 다르죠.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일본 사람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 비하하는 말로 외놈인데 외자라는 게 왜소하다 할 때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으니까 발도 작고 그 발볼도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모렐리아 제품 중에서 레블라3라든지 아식스 엑스플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트라자라든지 그 다음에 모렐리아 네오 제품들을 신어보면 아디다스보다 발볼이 더 좁다는 느낌이 들진 않죠. 더 넓다는 느낌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 사람들의 발볼이 어떻게 실제로 데이터가 샘플링이 돼서 조사가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어떤 일본 미즈노가 라스트를 쓰는지 몰라도 실제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걸 신으면 제가 아디다스 프레데터라든지 코파를 신을 때 느끼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느끼거든요. 발에 더 밀착. 그게 단순하게
발을 잘 밀착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의 발이 작긴 하지만 그렇게 좁은 칼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칼발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핏이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의 발보다는 조금 더 넓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은 발이 커지면 단순하게 발 길이만 늘어나는 게 발볼도 결국 커지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의 발이 발볼이 좁다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동정이니까 발볼이 넓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축구화를 저희가 리뷰를 많이 올렸는데, 이 제품 프레데터에 아, 발볼이 되게 좁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아, 저는 발볼이 넓은데요, 저한테는 이상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발볼이 너무 좁아서 5mm 오버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mm까지 오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아, 한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이 다르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GT 같은 모델을 우리가 그러면 나왔을 경우에 기본적인 나이키, 지금 이미지상으로 공개된 걸 보면 이 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머큐리라든지 베이퍼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과 사실상 어퍼의 라스트 모양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이키 발에 잘 맞으시는 분들이 결국엔 또 잘 신을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구화를 발을 잘 맞다 안 맞다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발볼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발볼이 넓다 안 넓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발볼, 특히 이 그 중족구 헤드 부분에서부터 이까지의 요 거리, 요 거리를 가지고 되게 판단을 하지만, 라스트가 다르다는 거는 단순하게 발볼뿐만 아니라 발 앞쪽 부분, 그 다음에 발 여기 중족부 아니면 요 발 아치 형태의 정도까지 아니면 힐까지의 전체적인 내부 공간들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는 앞코가 낮다, 어떤 축구화는 앞코가 높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축구화 핏감이 달라지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했던 이 뭐죠 이거, 그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이렇게 이게 낮으면 여기에 있는 공간이 실제로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발이 들어갔을 때 지금 최대한 앞 앞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이 정도 한계까지밖에 없거든요. 요렇게. 그러나 프레테를 보면 이 상태로 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더 높이 올라, 이 전족부 쪽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쪽이 쑥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단단하게 어퍼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빳빳하게,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보면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굉장히 유연하다, 그리고 끈이 여기에 있는 절개 면적 부분이 굉장히 넓어져 있다, 그러면 실제로 신었을 때 발이 그 밀착되는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마그네티코 같은 제품이 굉장히 칼발에 잘 맞는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오히려 이 프레테보다 훨씬 더 신기 편하고, 그 다음에 발의 내부 공간이 잘 확보가 돼서 타이트감이 덜하고, 그 다음에 비전 같은 경우는 쿼드 핏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안쪽에 내보이는데, 실제 제품 자체는 어퍼가 굉장히 유연하지만 발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 이런 것들이 완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끈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어퍼가 위에서 넘는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요 신발 발이 들어가는 발의 전체적인 그 면적이라 그 부피에 대한 것들이 요 신발과 만약 신발 안에 내부 공간보다 각 개인의 발이 더 크면, 내부 더 크면 이게 벌어지면서 타이트하게 느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작으면 발이 들어갔을 때 이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발볼이 넓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축구화 사이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이제 그런 점이긴 한데요. 반드시 우리가 그 발볼이 넓다 좁다, 왜 이 끈이 없는 모델이나 이렇게 레이스리스 모델이나 그런 것, 아니면 이렇게 레이스리스가 아니라 끈이 있지만 밴드로 단단하게 조여지면 그 굉장히 신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이 불편할 수도 있고 하는 점들이 바로 이제 이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끈, 단순히 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끈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이 축구화의 어퍼가 사람의 발을 덮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넓어지죠.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
단순하게 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어플하는 건 솔직히 말해, 이게, 그러니까 부수적인 장치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 있어서 벌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와,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면에서, 한계가 없으면, 이 없는 쪽이 보통의 더 많은 발들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과연 이제 GT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이 프레데터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이 밀착시키는 방법상에서는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 예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는,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이 아웃솔이 달라진다고 해서 어떤 축구, 화의 어떤 기능적인, 아니면 특성, 뭐 성능을 배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나이키가 요번 팬텀 GT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블레이드라든지, 뭐, 폼팟이라든지 하는 어떤 형태, 무슨 마찰력, 프리션을 증가시킨다, 회전력을 증가시킨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슈퍼플라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TM4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은 나이키도 이미 버려졌고, 마지막으로 유지됐던 게 바로 이 그 베놈의 블레이드였는데, 이 베놈 블레이드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미 다음 시즌, 다음 모델인 GT에서는 폐기가 된다고, 사실상 폐기가 되는 거니까 나이키에서도 이제 이런 컨셉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아디다스의 이, 그, 뭐죠? 데몬스킨이라는 그 돌기만 남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퍼가 매끄러워지는 걸로 이제 현재 우리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스티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그래서 이 마그네틱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요 매끈한 것들이 많이 이제 어퍼 전체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데,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홍보할 때는, 뭐, 뭐죠? 예, 스트라이크 면적이 넓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겠죠. 스트레치 면적이 사실은 넓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뭐, 끈이 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면적이 좁아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GT는 또 한 가지 특징을 내세우는 게 오프 센터. 그러니까 센터에서 옆으로 비껴나서 비스듬한 형태의, 레이싱 방식, 끈을 묶는 방식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지금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옵센터는 이미 이 제품에서 이제 그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베놈의 이제 DNA를 가져가는 거는 요 정도의 그 옵센터 방식, 그러니까 센터에서 약간 비스듬한 방식으로 이제 신발끈을 장착한다,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어퍼 소재가 정말 탁월하게 유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4웨이로 늘어나면서 발을 잘 감싸주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GT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스티드도 마찬가지예요. 고스티드도, 이제 관건은 역시 이제 그 카본 플레이트를 아디다스가 처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본 플레이트가 주는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플레이트와 이제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그 직접적으로 발에 전해주는 느낌들. 그러니까 축구화에서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가 중요한 거는 선수의 모든 체중과 이것들을 다 그 플레이트나 스터드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체중 뭐 60kg, 70kg, 80kg가 축구화를 신고 뛰면, 거기에 스터드에 전달되는 힘들,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에 전달되는 것들이 단단하냐, 무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착화감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단순히 축구화의 플레이트만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퍼의 두께는 분명히 고스티드든 GT든 굉장히 얇게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뭐 어퍼가 얇으면 얇을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터치감도 좋아지니까, 그 터치감이 직접적인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을 것이고, 다만 그것들이 얼마나 랩핑을 잘 해주냐, 아디다스는 이제 네메시스나 X 최근 모델들 18, 19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랩핑에 있어서는 우분천에 코팅을 한 소재를 가지고 발을 감싸고 랩핑을 하는 데서는 비교적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디다스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발 래핑 방식의 소재를 가지고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팬텀 G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베놈이나 비전이 합쳐지면서 어퍼가 그 기존의 요 두 사이에 있는 어떤 어퍼의 텐션의 절충점을 찾지 않았을까, 타협점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어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형태 스터드로 만약에 FG 아니면 AG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면서 그 축과 갖고 있는 오프의 유연성, 그 다음에 안정성, 스테빌리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터치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나이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그 GT랑 고스티드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던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댓글을 제가 몇 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댓글을 할 때 조금 길게 다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 길게 댓글에 대해 답을 드렸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2, 3일 동안에 이제 그 아슬레타 A005의 리뷰를 보시고 TFR을 구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 제품들이 비교적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또 이제 그 아슬레타의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아슬레타의 다른 모델을 자꾸 이제 구입하시고 싶은 이제 충동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질문에 뭐 A006은 어떠냐, A004는 어떠냐, 뭐 A001은 어떠냐,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아슬레타는 올해의 모델은 그 TFR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풋살용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모델인데 제가 답글을 한번 잘못 달았었어요. 이분이 FG 모델을 가지고 FG 모델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본 줄 알고 답을 달았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이제 풋살 모델이었어요. 2006에 제가 그들을 삭제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아틀레타 모델에 이제 몰드 타입으로 되는 FG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새로운 어퍼 소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틀레타 모델은 제가 갖고 있는 이게 A002인가요? A002의 A 모델, A 타입이죠. 천연 가죽으로,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 한데, 요거는 그 제가 구입을 하고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인데도 못 신었냐면 이 스터드 길입니다. 제가 푸마 리뷰할 때 늘 그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푸마는 다 좋은데 스터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못 신다 그러는데, 이 아틀레타도 정말 신어보고 싶은 제품인데 스터드 길이가 조금 길어서 신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스터드가 길면 이거 자체로 테스트하는 걸로는 사실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같이 운동을 하는 다른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운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이제 스텝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다 보면 꼬이면 요 스터드에서 제가 제 발을, 제 다리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퍼 자체로 캥거루 가죽이다 아니면 인조 가죽으로 최신에 만들어진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핏 같은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서 범용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그런 범용성이 뛰어난 제품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반드시 요런 스터드형으로 구입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아틀레타의 스터드 길이, 사진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 제품을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아서 보고는 이 스터드 길이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약간 실망을 했었었는데, 스터드 길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실제 선수로서 그 천연 군장에서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러신 분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착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구입을 하셔도 좋다. 근데 주로 인조구장이나 맨땅에서 하신다 하는 분들은 굳이 이런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사실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럼 사실은 이 모델 자체가 워낙 이렇게 족형, 제가 하는 중요시 얘기하는 건 아틀레타 이 족형인데요. 족형이 비교적 편하게 잘 맞아, 제 발은 잘 맞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아틀레타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기존의 그 TFA005 같은 것들로 잘 맞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FG 모델도 잘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스터드의 길이를 꼭 고려하시라, 참고를 하시라, 그걸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 한 가지 제품이 아틀레타 제품이 내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틀레타 제품을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제가 어저께 그 후님과 리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디다스 프레데터 모델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아디다스 다른 모델도 좋겠지 하고 신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좋으면 아디다스 네 가지 사일로가 나오거나 뭐 코파 문디알 포함시키면 5살 아니면 글로로를 포함시키면 6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한 모델이 좋다 그래서 나머지 그 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품이 다르다는 거는 사일로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일로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분류 기준으로 보면 같은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내지는 않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니즈,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축구화가 어떤 거는 뭐 컴포트다, 어떤 거는 뭐 스테빌리티, 어떤 거는 뭐 스프린트다, 그러니까 어질리티다, 어떤 거는 뭐죠? 터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여러 가지 쌀로 나눠지듯이, 하나가 나이키에 내가 TM4가 편하다 그래서 나이키에 머큐리알도 나한테 편하겠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이키에 팬텀 베놈이 잘 맞았으니까 비전도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틀레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제품이 나오는 범위가 좁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제품의 특성, 그러니까 라스트는 뭐 똑같은 라스트를 사용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사용되는 소재, 어퍼의 소재, 그 다음에 미드솔, 아웃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방식은 다 제품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범용성이 높은 제품이긴 하지만, 자기가 각 개인들이 하고 있는 운동장 환경,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좀 신중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미즈노예요. 미즈노는 모렐리아, 그 다음에 현재 네오, 그 다음에 레블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네오랑 그 다음에 모렐리아를 많이 비교를 하세요. 레블라는 그 성격상이나 아니면 제품의 신발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그 다르기 때문에 레블라나를 같이 비교해서 물어보진 않고, 대부분 문의하시는 걸 보면 모렐리아냐 네오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착화감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모렐리아 2가 편하다 그래서 네오 2가 반드시 그런 똑같은 편함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축가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이즈 문의가 여전히 많으신데요. 사이즈는 뭐 저희가 저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아닌 다음에는 뭐 어떤 분들이 사이즈를 문의해 주시더라도 거기에 제가 적절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핏감과 관련돼서 모렐리아도 잘 맞고 네오도 잘 맞고, 근데 이제 그 네오는 어디에 가깝냐, 이게 왕영원님이신데, 뭐 사실 이제 모나르시타 같은 경우는 네오2의 구속이죠. 그러니까 어퍼의 전체적인 라스트 형태가 네오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모렐리아2를 이건 계속 내지만 모렐리아2를 개선해서 다른 제품을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일로가 계속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렐리아는 모렐리아 고유의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렐리아2를 다른 획기적인 거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건 다른 모델명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와 네오2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많은 그 질문 중에서 FG 스터드, FG AG로 표시되는 것들, FG와 AG로 표시되는 것들인데 왜 FG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당신은 그러냐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FG AG로 표시되는 것들이라고 할 때 AG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조 구장은 아니고요. 그런 구장은 아니고, 그 다음에 A매치가 가능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인조 구장, 그런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해드리질 않죠. 네. 그다음 스터드 마모 관련돼서 이제 그 알주님인데요. 이분 여러 차례 이제 그 스터드가 닳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축구화 잘 모르시면 AG 스터드다, FG 스터드다, H 스터드는 있을 때 H가 이렇게 맨땅용이다, 이렇게 보통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저기 뭐죠? 맨땅에서 운동을 하면 당연히 스터드가 다르겠지만, 그 맨땅에서 스터드가 다른 이유는 모래 알갱이 입자들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강도, 마모 강도가 스터드에 사용되는 PU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단한 물체와 거친 물체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물체가 서로 부딪혀서 갈면 당연히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축구와 스터드가 있고 만약에 바나나에 따른 두 개를 문지르면 스터드 쪽에 닳는 게 아니라 바나나 쪽이 망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보통 천연잔디라든지 소년잔디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도 이렇게 딱딱 쉽게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인조구장은 손으로 끊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내구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인조잔디 자체에 우레탄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진 않죠. 왜냐하면 단단하지가 않는 게 이거는 뭐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져 있는 몰드 형태로 만들어 있고 그거는 얇게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우레탄과 그 인조구장의 우레탄이 서로 부딪히면 이 스터드가 다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뭐 지금은 거의 한 10년 정도 뭐 10년 10년 이상도 어퍼에 구멍이 나거나 뭐 어퍼 자체가 완전히 흐물어져서 발이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이 아예 발이 고정이 되지 않는 이 아니라고 하면 축구화를 사실은 교체할 이유가 없어졌죠. 축구가 안 떨어지거나 안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에이지 구장이나 인조 구장 에이지가 인조 구장이나 천연 구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스터드를 갖고 신더라도 스터드가 닳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1970년대 말에 축구 중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터드 맨땅에서 맨날 운동하니까 스터드가 닳으면 축구화 버려야 되잖아요. 새로 사거나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야 되는데 코파 문데알이라든지 월드컵이나 이런 선수들이 신고 나오는 걸 보면 저 선수들은 닳으면 스터드가 닳으면 어떻게 교체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뭐 80년대 뭐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축구화 선수들이 사실 지금 스터드가 다 닳아서 축구화 교체하는 경우는 없죠. 이제 가죽이 흐물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새 제품이 나와서 이제 신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충동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지. 뭐 축구화가 아예 망가져서 못 신는 경우, 그러니까 스터드가 부러진다라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예외적인 하지만 그게 보통은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데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이제 뭐 길이라든지 저희가 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 이런 분들 여전히 있으신데 저희도 이제 우리 훈님하고 이 유튜브를 할 때도 사실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영상 길이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거,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죠. 그러니까 축구와 저희처럼 또뭐 리뷰어인데, 리뷰를 하는 분이 많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해 주는 내용의 질을 보면, 영상은 되게 예쁘죠. 영상은 되게 예뻐서, 뭐,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무슨 나이키 스킨이 사용되었습니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니트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립성이 뛰어나고, 인조구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뭐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면 되게 그 내용을 우리가 뭔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니트가 소재의 특성이 뭔지, 니트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우분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예를 들면 밴데이지가 뭔지, 그 다음에 우레탄 소재가 어떤 건지, 데몬 스킨에 사용되는 러버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리뷰어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면 사실은 축구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정보를 보거나 그런 리뷰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그런 축구화를 살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리뷰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굉장히 많은 축구화를 갖고 계시고, 많이 신어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리뷰어를 보면 볼수록 본인들이 예를 들면, 그런 많이 신어본 분들한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제공하는 홍보 광고나, 아니면, 국내 리뷰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그분들이 구입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알죠, 경험적으로. 많이 신어보면,
어폭에 뭐가 붙어 있다라든지, 어폭에 뭐가 없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결국 알게 되는 거죠. 많이 신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마치 그거를 전문, 현재 현역으로 있는 엘리트 선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까지 갔던,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리뷰를 하면, 그 축구화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펠레나 마라도나 축구화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하는 거지. 그리고 물론 그걸 가지고 선수들 피드백을 받게 나는데, 그 피드백을 받는 주체는 대부분,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유명 선수인 것 뿐이, 왜냐면 그렇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신기니까. 그들로부터 뭔가를 나이키도 뽑아가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뽑아가는 거고, 미즈노는 선수들한테 신켜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해서 범용성을 높이고, 근데 이런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결국 내 발과 이 축구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 카본이 들어갔냐, 뭐, 어퍼가 인조 가죽이나 니트에 이런 게 상관없죠. 왜냐하면, 근데 신어보면, 결국 캥거루 가죽이 발에 잘 성형이 되면서 부드럽게 잘 착화가 돼서 부드러운 감을 느끼니까 그게 더 좋다고 보는 거고, 어떤 인조 가죽은 아무리 신어도 발의 성형성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라스터와 조경 사이에 이질감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축구화들은 되게 이제 평이 좋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런 축구화들은 점점점 멀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축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축구화는 발에 불편한 감이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축구화는 계속 안 신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 개인들이 많은 축구화를 사서 신어보긴 하지만 결국 계속 신는 것들은 몇 가지 정도로 정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매년 많은 축구화를 구입하긴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지금 엑스플라이나 울트라 정도만 신고 있거든요. 뉴발란스 442도 보조로 신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여러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신을 수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제품들은 몇 가지인데 그 몇 가지를 찾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간과 경제적 그 낭비, 그거를 줄이고자 내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리뷰어 역할인데, 그렇다 그래서 리뷰어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서는 우리가 그 리뷰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필드로 나가서 만약에 시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해서 이제 예쁜 장면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사실 그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이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후님이 이제 그런 쪽에서 해주면 좋지만 현재 이제 여건이 그렇게 둘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만들고 편집을 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둘이서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향후에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교적 긴 시간이어서 부담감 갖고 올 수 있는 길이의 영상도 만들고 저희도 어떤 시점에서 여건이 되면 뭐 지금 이제 뭐 유니스포츠라든지 프로다이렉트라든지 뭐 그런 사실은 편집 기술이나 촬영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어렵다 보고 보지는 않거든요. 10분 내에 영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고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현재 여건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요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는 이런 사무실 안에서 하고 있는 리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조금 더 이런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게 취미생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과 생각을 소통하는 뭐 그러니까 말로 말을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축구화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축구화를 보고 내가 접근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제공해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리뷰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저희 리뷰, 그러니까 이필 리뷰 같은 건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만약 이것도 정기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훨씬 체계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축구 관련된 지식이 총동원이 되면,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지금은 뭐 축구 강좌, 기술 강좌라든지 전술적인 개인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그 축구를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축구가, 그러니까 뭐냐, 축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같이 리뷰하는 후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어서, 사실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도 사실 그래서 우리 후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를 잘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이 친구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은, 영상 내용 자체가 이제 약간 겉돈 느낌이 있어서, 일단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같이 리뷰하는 후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예를 들면 패스라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패스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패스를 잘 하도록 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패스가 갖고 있는 공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의미들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죠, 그 친구는. 물론 저도 같이 하면 좋긴 한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생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 그 다음에 후님은 또 이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 레플리칸 TV 채널을 끌고 왔는데 약간의 지금은 이제 조금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뭐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식대로 계속해서 리뷰를 하게 될 거고, GT든 뭐 고스티드든 사실은 실착이 가능한 정도의 착화감을 유지한다 그러면 실착을 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르게는 지금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 베타, 네오3 베타와 이제 미즈노 베타, 3죠. 네오3를 리뷰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을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리뷰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시겠지만 뭐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알려 홍보해주세요, 뭐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희가 어떤 상업적 성공을 염두에 두거나 그런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전혀, 예전에는 이제 뭐 그래도 자막에 이렇게 뭐 구독은 필수가 아니다라든지 뭐 시청은 하시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제 이런 식의 문과 들어가게 되는데, 뭐, 구독도 자유다, 뭐, 시청도 자유다, 뭐, 이제, 좋아요도 자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어서요. 뭐, 이걸로, 뭐, 큰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제 후님도, 그래요. 그래서, 채널 아직까지는 비교적, 뭐, 저희가 하는 방향대로는 왔는데, 어쨌든 보시기에, 저희도 사실은, 요 틀, 지금 보이는 요 화면 틀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재밌는 화면이나 영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늘 있는데, 또 제 축구와 리뷰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똑같은 모델이 예를 들어서 컬러만 달라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뷰를 하진 않는 편이어서, 리뷰하시는 게 많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유튜버로서, 재미, 저희가 하다 보면 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경기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형태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즐겨주시면 된다. 그리고 뭐 또 댓글, 그러니까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댓글 달아주면 제가 거의 다 읽고 대부분 다 답글을 달아드리는 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소통하는 기회, 그 다음에 또 이제 라이브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가 주는 재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통 분모는 어쨌든 축구와 축구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분모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저도 사실 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어보는 것 중에 반 이상은 저도 뭐 못 신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올려주시기를 또 바라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뭐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팬텀 GT 곧 출시가 되는 팬텀 GT와 그 다음에 고스티드에 대한 생각의 단편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다른 제품으로 리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